공짜장설전 8화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현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김두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일주일이 금방 가나요?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물 드셔 하면서. 물도 준비됐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얘기했던 썰. 썰입니다. 네. 아직 그 근거 없는 그냥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림자가 보여요. 예, 그림자가 보이는 건데 예. 저희도 언론사다 보니까 이런저런 썰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런 썰을 들으면 네. 그걸 확인을 해봐서 사실로 드러나면 보도를 하는 건데 네. 간혹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로 확인이 안 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 걔네들이 감추면 뭐 네. 대책 없지. 그런 경우에는 집권도 했는데 네. 그런 경우는 보도도 못하고 네.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마음이 가요. 그래서 오늘 공짜장설전을 통해서 그냥 썰로 예, 추정으로 한번 풀어보지 야 되겠다. 우리가 홀로 가는 건데 그러면 보도를 탐사선을 오늘에서 해야지 공짜장 설전에서 하면 나랑 김용민이 가는 건데. 네. 아니 이건 가는 게 아니고 자, 오늘 썰. 네. 썰. 오늘은 탐사선을 오프입니다. 탐사선을 네. 오프. 네. 네. 오프. 네. 오프. 네. 지난주에 저희 마지막에 그 충남 아산에 있는 배방령과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거기 뭐 알다시피 최원수 씨의 땅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근데 거기에 한 교회 지부가 있답니다. 아, 지교회. 예, 지교회. 지교회. 아, 지교회. 네. 소수만. 뭐, 혹은 지성전이라고 네. 부릅니다. 지성전? 네.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이 제보를 해왔는데, 단톡방이 운영 중에 있다. 네. 그 교회 본 교회의 목사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은 아무나 못 들어오고, 네. 그 교인들만. 교인들만. 네. 네. 근데 그 단톡방 내에서 그 목사가, 계속해서 이재명을 저주하는 글들을 끊임없이 올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 목사가? 목사가. 목사가 누굴 저주를 해요? 목사가 아니 뭐 비판할 수는 있죠. 대놓고 저주를 한대요. 이재명을 죽여라 죽여라 비판하지만 나는 아우 죽여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뭐 이거 바늘로 막 죽여라 이거는 부두술인데. 그러니까 그 단톡방 내용들 쭉 보면은 이건 그냥 이재명을 죽여야만 하는 사람으로 계속 실제로 네. 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해방 공간에서 그 북에서 그 기독교를 믿다가 네. 아 북에서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38선이 북에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월남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교회를 짓습니다. 네. 뭐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인데 네. 그 교회 목사가 끊임없이 공산당은 왜냐하면 북에서 쫓겨났으니까 공산당하면 치를 떨 거 아니에요. 서북청년단? 네, 그렇지. 공산당은 나쁘다. 심지어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악마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서북청년단. 그 설교를 들었던 청년들이 서북청년회라는 깃발을 들고 제주도 가서 4.3 아이고 당시에 그 막 그 제주도 백병원 옆에 있는 그 교회네 그러면. 이게 가스라이팅이군요. 아, 그렇죠. 계속해서 죽여라 죽여라 악마. 아니 근데 하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그 붉은 용은 사실 로마제국의 황제를 지칭하는 네. 거였는데 아니 그로부터 1700년이 지난 시점에나 나오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으로 나타났다.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예요. 근데 그걸 또 그 세게 듣고 이 청년들이 제주도 가가지고 민간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갈취하고 때리고 막 그렇게 온 그 제주도 땅을 제주 4.3 사건이죠. 흠뻑을 네. 하게 만들었죠. 아이고 정말. 그런데 만약에 그 단톡방 비밀 단톡방에 김진성 씨가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한다라면 그 단톡방에서 끊임없이 그 목사가 김땡땡이라는 목사인데 해필이면 김씨네. 김땡땡이에요? 목사. 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김목사? 네. 주문 외우다시피 네. 이재명을 성토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 올렸다고 판단하면 근데 목사가 사람 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대놓고 죽이란 말은 안 했겠죠. 예. 근데 저희가 몇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 내용들이에요. 그 좀 세다. 세죠. 진짜 그 이거는 뭐 목사가 아니네요. 보니까 문제는 그 목사가 예. 김건희 씨 일가하고 좀 가까워요. 혹시 그 네 뭐 그 네.
그. 네네네. 네. 아, 진짜 이거. 일단 이거는 지금 저희가 네. 취재 중이라서. 이모를 이모라고 했었고, 아빠라고 했었으니. 고모를 고모라고 했었고. 당연히 고모도 고모라고 했었겠네, 진짜. 네. 삼촌을 삼촌이라고 말했었고. 삼촌을 삼촌이라고 말했었고. 네. 아, 나 썰입니다, 썰. 네. 자, 진짜. 문제는 그렇게 계속해서 단톡방이라든가, 혹은 우리 식당에 가보시면은 24시간, 48시간 영업하는 그런 식당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주구장창 틀어놓는 TV가 있어요. 네. TV 조선이라고. TV 조선? 그렇지. 그거 앉혀서 계속 듣고 있는 종업원들은요, 이 세상에 정말 때려 죽을 놈이란 겁니다. 어, 그렇지. 그렇죠. 정치 저관여층이라. 네. 그럼요. 네. 이 가스라이팅의 폐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세요. 어, 네. 가스라이팅의 전문가죠. 우리가 안 돌렸네.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큰일 났다. 서비스였어 이거. 네. 서비스가 지금까지 서비스였어요. 아, 네. 이거, 예. 카톡방에 교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카톡방. 거기도 비밀 카톡방이에요? 아니요. 아, 뭐 무슨 뭐 저기 교인이면 다 들어올 수 있는 방이면은 그 교회 그 단톡방에는 장로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도 있고, 아, 집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막 그냥 막 울고 보채고 그럴 때 이 권사님이 와가지고 안아주고 또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 장로님이 와서 막 도와주고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야. 야, 그렇겠지. 너무 친한 분들이야. 그렇겠지. 내 가족 같은 분들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이재명 욕하는 뭐 그런 글을 올리고 기사를 올리고 무슨 커뮤니티 글을 네. 올리고 그런단 말이죠. 정치 저관층들은 그런가 보다 하다가 계속 그런 글이 올라오니까 나중엔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 내 가스라이팅이 아주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카톡 때문에 망했다 해서 기독교가 카톡교가 됐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그 카톡 관련한 그런 가짜 뉴스 낭설들 저희한테 보내주면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다. 네. 아울러 그런 글에 대해서 우리가 선관위 신고를 하겠다. 선거 공명 선거 감사님한테. 네, 뭐 네.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사이비나 신인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가난하거나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착각들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판관 사람들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아유, 그럼요. 왜냐하면은 가스라이팅이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이 외로운 사람들이지. 아 그래요 또. 그렇지 맞아 맞아. 삶이 외로운 사람들이지. 삶이 외로운 사람. 그래서 내가 돈도 있고 뭔가 이 욕망의 종류는 다 다른데 우리의 보편적인 욕망은 어떤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인정 욕구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같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 나 혼자 되기 싫어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뭐가 됐든 잘 맞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라고 하면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사회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JNS 같은 그 전명석 사이비 정교에도 예전에 막 검사도 있고 막 그래갖고 그다음에 뭐 KBS 직원도 있었어. KBS 직원도 있었고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 우리 사회에 흔히 말하는 뭐 중산층 혹은 뭐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데 JMS의 명문대 네. 출신이 많습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비뚤어진 어떤 내 마음의 응어리가 그런 데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막 진짜 막 미쳐요. 어마어마하게 슈퍼스타 대접을 네. 해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동화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그게 내내 그렇게 해줄 순 없잖아요. 어느 시점 지나면은 참밥 취급을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은 그러면 이탈하는 게 아니라 네. 인정을 받게 돼서 인정 욕구 그때부터 다시 인정받아야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열광적으로 열심히. 예. 참 그러다가 결국 이제 교주한테 가가지고 뭐 그냥 몸과 뭐 마음을 돈도 다 받기고 내고 뭐 저기 옷도 벗고 뭐 다 털리는 거죠. 네. 모든 것이 영혼까지 네. 털리는 거죠. 좋은 거예요. 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또 가능하려면은 그냥 뭐 그냥 어떤 종교적인 권위 이것이 아니라 공포 심리를 자극시켜야 되는 공포 심리를 자극시켜. 네. 네가 나한테 이탈하면 너 죽어. 뭐 재수 없어. 뭐 이런 심리를 또 심어줘야 돼. 난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뭐 언론사가 생각나지? 아, 언론사 등록도 안 돼 있어. 아 그래요? 네. 여하튼 그 양반들은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한동훈을 견제하지 못하면 니네 윤석열 한동훈한테 지배해. 그러니 우리의 작은 사소한 실수는 용인하고 다 우리를 후원해줘. 자, 쇼미더머니를 외치는 그런 네, 상황이죠. 그래도 또저 교회들도 그래요. 네. 교회들은 끊임없이 지금 악마를 만들어냅니다. 악마를 만들어냈죠. 옛날에 북한을 네. 이렇게 악마화했고요.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또 이슬람. 이슬람인가요 요즘은? 네. 아~ 이슬람 자본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슬람한테 기독교가 먹힌다. 난민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다음은 또 동성애. 동성애는 뭐냐? 네. 너희 아이들을
너희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만들 것이야. 아.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아. 뭐 이러면서 막 악마화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이탈하지. 뭐하러 예수를 믿나 하면서 아.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럴 수 있는데, 야, 너 안 나와? 안 나오면 넌 죽어, 다쳐, 망해. 안 나올 수가 없다. 아. 이런 공포 기제를 심어주면서 공포 기제를 막 작동하면서. 교인들을 규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교회가 뭐 포교, 약간 좀 과격하게 포교하는 제가 제일 싫었던 방식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애 붙잡고 뭐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애기들한테 사탕 같은 걸 나눠주면서, 너희 엄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요즘엔 그게 안 통하니까. 아,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되게 과격해졌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북한이 뭐 아. 이제 남한을 점령하면은 교회 다 없어진다 뭐 이런 논리부터 시작해서 아~ 끊임없이 악마화를 하는 건데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개혁은 가스라이팅과의 전쟁이어야 한다. 아~ 그 가스라이팅과의 전쟁은 지금 평화나무의 김용민 목사가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교회 밖에서도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네.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가스라이팅 타파에 있다. 네. 네. 결국은 이 가스라이팅이 일종의 선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선동. 네. 근데 요즘 뭐 저희도 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유튜버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 구독자들에게 향하는 선동. 이게 도를 너무 넘어서서 네. 결국에는 이제 청천수는 악마다. 네. 유튜브 세계에서는 네. 김용민은 돼지다. 김두희는 돼지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런 공격까지도 있었던 건데. 네. 아, 이 유튜버들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가 있을까요? 시민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시민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어서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뒤집어서 네.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메시지에 정말 어떤 내용에 그 불순함이 끼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정 대표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네. 증거를 봐야지 주장을 보면 안 된다. 근데 주장만으로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그 추종자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나를 추앙하라. 신도들이여, 네. 나를 추앙하라. 쇼미더머니! 나 핵심 자산! 아이엠 핵심 자산!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오, do you want to plug? 아이엠 핵심 자산! 쇼미더머니! 아유, 그 교회나, 뭐 우리 저 시민단체, 그러니까 벙커원 교회나 평화상품 운영하다가. 하여튼 재정이 모자라다 그러면 야 나도 이 가스라이팅 하는 법을 배워야 되나. 아니 가스라이팅과 싸우는데 왜 가스라이팅을 못해. 그러니까, 정말 100가지 생각 중에 한두 번 그렇게 한 적은 그러니까.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도 똑같이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민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가스라이팅하고 싸운다고는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악마화와 싸워야 되겠다. 악마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거예요. 아유. 그 사람은 결국 이재명을 악마화 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세뇌가 된 거예요. 네. 정말 필요한 일이 됐다. 가스라이팅이 돼서 확증 편향에 빠져서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실행에 옮긴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불킥하지 마시고요. 진짜. 메시지를 보시라고. 메신저를 보지 말고 그 메시지가 정말 어떤 정의와 상식에 또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네.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네. 누군가가 전에 한번 저 이번에 총선 출마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 내 수박들하고 싸운다는 네. 얘기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너 미쳤냐고. 어휴. 수박과 싸우는데 왜 그러니까. 네가 그 시비를 걸고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집을 잡냐고.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다 용서받는 거야. 그래 윤석열과 싸우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한테 우리한테만 그래. 어? 왜 우리한테만 그래 씨냐고. 자 방금 우리 김현민 이사장님이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보라고 했단 말이죠.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메시지를 내는 사람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과연 보수의 아이콘일까? 기득권의 수호자일까? 네. 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한번 냈는지를 쭉 보자고요. 작년 연말 12월 달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왜 또 청와대로 갔는지 모르겠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 나왔는데 예. 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인원들이 참 골 때린 사람들만 왔습니다. 여기에 최태원
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회장.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형. 네. 한동훈. 아, 원희룡. 원희룡. 네, 이렇게 해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냈어요. 예. 회장당 오찬을 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이 곧 국가다. 미친 거 아니야? 국민이 곧 국가다가 아니고요. 예. 기업이 곧 국가다. 라고 하면서 건배사에 300% 도의한다. 라고 했답니다. 새로운 이론이네, 이건 또. 기업이 국가다? 네, 기업이 국가다. 국가다. 국민,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곧 국가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했는데, 네. 네. 기업이 국가다는 이건 뭐야 대체? 완전 새로운 이론인데?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이 응? 어? 국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네. 했잖아요. 국민이 대통령. 그런데 네. 아, 거꾸로 이 사람은 네. 기업이 국가랍니다. 아. 자,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여기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아, 미쳤구나. 화학물질 규제하고요. 네. 산업안전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킬러 규제를 협파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법률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피겠다고 했는데 이 역할을 해준 사람이 한동훈이었던 거예요. 아, 친기업? 예. 네. 주로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들어보십시오. 네. 골 때립니다. 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라고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인데요. 이런 경우에 형벌 부과에 앞서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내리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니 그 한동훈이가 기업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했죠. 또 특히 삼성 수사를 했었고. 그렇죠. 한동훈이가 삼성 수사를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아니, 친해진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어떤 회계사. 예, 김경률. 그쪽으로 넘어갔잖아. 네. 넘어갔죠. 아니 공정거래법 위반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부과하게 하기에 앞서서 시정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기잖아요. 네. 그럼 형벌을 바로 해야 할 것이거든요. 네.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김경률의 입장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김경률은 뭐 이미 건너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네, 요단강 네. 건너서 아, 만나리. 그리고 현재 현행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독과점 업체가 그렇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활동과 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하겠다. 벌금 낮추겠다. 기업의 불법 행위를 그러면 더 사실상 조장하는 거네요. 가장 골 때리는 게 주식처분 명령을 받고도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되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벌금으로 낮춘다. 아예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네. 네. 뭐 답이 없네 진짜. 아, 정말 말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건 기업의 비리를 조장하는 거예요 지금요. 건전한 어떤 기업 활동을 막는 거고 이게 네. 친기업 정책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네. 이대로 되게 되면은 결국 뭐 모든 산재에 대한 책임도 기업이 안 지는 거고요. 네. 노동 인권은 더 후퇴해야 되는 거고요. 네. 여기 뭐 이런 지금 뭐 의결권에 관련된 어떤 부당한 네. 그 집행을 했을 때도 그렇게 이 형량을 낮춘다는 것은 초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그 공정거래위원장의 그 네, 상조.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많이 공정거래위원법 관련된 법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거 다 뒤집어졌어요. 싹 뒤집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명령을 이제 이행시키잖아요. 네. 그 이행하지 않으면은 바로 형벌을 해왔어요. 그렇지. 네. 그것도 이행 강제금만 내도록 해요. 아. 싹 다 뒤집었습니다. 야, 다 없애면 되겠네. 뭐, 야, 뭐, 하지 마시고 돼. 그냥 뭐, 되겠어요. 뭐 그냥 그 꼴린 대로 해, 그냥 그러면. 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다 하면서 기업 시장만 강조를 했는데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환경범죄 단속법을 위반을 했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내 같은 죄를 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이 형벌 조항을 폐지하겠다. 아~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그 최고위 네? 네. 그 처벌 수위가 무기인데 네. 최소 5년 이상인데 네. 이걸 폐지. 폐지한다? 아니 네. 5년 이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폐지한다고? 네. 야, 그냥 뭐 완전히 제조 산화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이제 골 때리는 이제 그 민생 대책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마구 떠들어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떠들면 이제 알아서 들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나팔수가 되니까 정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72원짜리 벤틀리를 타봤다라고. 72억짜리. 네. 오. 그러면서 뭐 아마 의전용일 텐데. 네.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 협력 업체와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고가 주택도 마찬가지다. 보유세를 과도하게 매기는 거는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의 소득 창출을 부정하는 행위다. 제가 그 영국에 국빈 방문 갔을 때 한 대에 뭐 한 72억짜리 벤틀리 차를 한번 타봤어요. 두 대를 144억을 들여서 국왕 취임을 기념해서 그걸 이제 제작을 했다고 그래서 한 대가 뭐 72억짜리라고 그러는데 뭐 타보니까 그렇게 뭐 으리으리한 건 아니었고요. 그럼 우리는 고가의 차량 과세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직장을 갖게 되고 만약에 보유 자체에다가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과세를 많이 한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런 집을 안 만들죠. 근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최은순의 말 같습니다. 아 이거 충식이 형의 말일 수도 그래,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진짜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이런 행위는 결국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로 이어진다.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내면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로 이어진답니다. 할 말이요. 이거는 논평 자체가 할 불가능할 정도의 무식한 말이다. 일단은 언제적 낙수 이론인데 이게. 윤석열이가 무슨 민생 토론회라고 토론도 없는 민생 토론회를 자주 했는데 네. 토론회 전에 저는 좀 재현하고 싶어요. 음주 측정부터 좀 하고 음주 측정부터 하고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서민과 중산층 즉 약자를 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실제로는 오히려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뭔 개소리야?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겠다. 이게 무슨 말일 겁니까? 이미 대선 서민과 중산층 약자를 위한 그 정책이 실제로는 오히려 불합리하다. 걷어냈다. 대선 전에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불량식품, 불량식품, 부정식품이라고. 맞아. 먹게 해야 된다. 식품 먹게 해야 한다. 먹게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국세청장이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를 바로 정부가 받아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건전재정 기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시스템 밖에서 급조한 것들을 이제 민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을 하는데 돈을 풀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다 죽는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3조 원의 세수 충격을 감수하면서 중소상공인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서민을 위한 부자 감세라면서 주식 양도세와 금투세를 폐기하겠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직권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세수 부족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다가 또 지금 경제 위기가 그 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에서 그럼요. 확장 재정을 해야 되려면은 세수가 있어야죠. 또 있어야 되는데 세수가 얼마 모자랐다고 그랬죠? 작년에 빵꾸 난 게 49조 50조. 50조. 네. 그 우리나라 저기 뭐야 건전재정성이 큰 좋은 중소도시들이 의정부 같은 곳이는 굉장히 자연건설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경찰이나 공무원들한테 주로 월급이 없대요. 월급이 없어갖고 지금 거기 이제 뭐 그 모라토리엄 선언한 게 지자체 최초로. 그렇게 의정부가. 예. 의정부 쪽이 생겼어요 지금. 네. 이게 웃기네요. 그러면 또 윤석열이는 막 의정부를 비난하겠지. 의정부를 비난하겠지요. 네. 무슨 뭐 어떻게 했길래 막 이러면서. 어떻게 했길래? 방금 말씀드린 거죠. 세수 펑크 충격이 고가에서 거덜이 날 판인데 문제는 총선을 몇 달 남겨두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소 그 기업인들 입장에서 되게 좋잖아요. 소방 네. 부가세를 납부 유예를 한다고요? 네. 되게 좋잖아요. 네. 몇 달? 두 달. 네. 아무 의미 없지. 총선 때까지.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원위치. 지금 네.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거나 혹은 민주당이 소수당이 된다면은 재앙이 몰려옵니다. 곡소리 납니다. 이 윤 정부의 기조는 단 하나예요. 일단은 4월까지 버텨. 이게 끝나고 나면 뭐 그때 가서는 뭐 몰라. 씨. 뭔가 하겠지만 뭐 일단은 안 돼. 요금도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치솟을 것이고요. 네. 네. 그렇죠. 물가가 그러니까 일단 4월까지 버티면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조건 막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가세 납부 유예 조치라는 게 뭐냐면 골자가 900만 명의 중소상공인 중에서 수요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28명을 일방적으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장도 원하면은 납부를 무조건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야? 그래놓고 이 과정에서 사전적 수요 분석이나 정책 수기 절차도 없이 실제 정책 수요자가 얼마가 되는지도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 두 달간 연장을 해주고. 그렇지. 두 달 후에 다시 거두면 네. 된다. 이 뭡니까? 그거는 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전혀 없는 건데. 여기에 솔깃하시는 분들은 정말 개돼지입니다. 개돼지. 한 두 달 동안 안 돼도 된다고 하니까. 네. 우린 초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국민의힘 찍어줘야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또라이들이 있을까요? 그 정도 아무리 개돼지라도 그 정도 또라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에 혹할 정도면 그거를 안 줘도 국민의힘을 찍을 사람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면 뭐 이 민주진영에서 이렇게 이런 사탕발림했다 움직일 사람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돼. 정책의 실효성이. 이 대한민국은 이제 21세기 최초 무혈 시민혁명을 네, 그렇죠. 이룩한 나라입니다. 선거 네. 앞두고 속보이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네? 그 점수를 따겠다. 네. 이렇게 총선에서 이기겠다. 정말 이건 진짜 국민을 아메바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제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남발하는 추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들 남발하고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나 몰라라 하는 네. 이런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지난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35조 민생회복 추경안이라는 걸 제출을 했었는데 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데요. 너무나 훌륭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 내용들이 다 망가지게 됐어요. 결국 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추경 자체가 집행이 네, 추경은 네.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또 뭐 이 네. 상황에서 또 이재명 보고 아이디어 내라고 하면은 또 수없이 많이 낼 겁니다. 이 사람은 네. 인생 그 행정 달인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그 김대중 선생이 예전에 그 60년대에 토론하던 그러니까 이 상인의 현실 감각. 그러니까 서생의 문제의식 네. 이 두 가지 그래서 항상 늘 모든 것에 문제를 삼으면서 끊임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원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했더라고요. 네. 그 속에서 예. 그게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해서 네. 그거를 당시에 그러니까 여당이었던 그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이었던 당시 이제 신민당 내에서도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지금 흡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하나하나 특히나 민생에 추진된 그러니까 뭐 큰 어떤 뭐 막 문제 얘기만 해서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정책 하나 무엇이 민생을 위한 것인가를 찾아가는 그 뭐 그런 점에서 신뢰를 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민생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일반인한테 알려졌던 얘기들은 이제 천공이라는 자가 네. 떠들면 네. 윤석열이 실행했다. 그런데 최근에 천공이 좀 많이 숨었죠. 네. 많이 잘 숨었죠. 보이지 않죠? 네. 근데 현재 윤석열이가 계속 떠들고 있는 게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 탐사전원에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진짜 그 사람이 먼저 떠들어. 떠들면 윤석열이가 그 말을 해. 설마 이번에도? 김투시 씨는 아니야. 아, 추기식 경우는 아니고 이번에는? 추기식 경우는 아니고. 아, 근데 우리. 김투시 씨와 연결되어 있는 인물은 맞아. 아, 추기식 경우는 아니나 또 연관된 사람. 연결되어 있는 많은데 이 사람도 이상하게 수염이 길어. 아, 머리도 하얘. 누구지? 네. 누굴까? 그 인물에 대해서도 네. 저희 탐사전원에서 곧 공개할 방침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탐사전원에서 곧 보도가 될 예정이지만 아마 이 보도가 이 설정이 나가게 되면 보도가 아마 그 월요일쯤에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네. 지난번에 저 지난주에 방산업체 얘기했잖아요. 네네. 김투시 씨가 뭔데 네. 방산업체의 회사 소개사들이 네. 김투시 씨의 집무실 잔뜩 발견. 그렇지. 아. 방산업체에 관련된 것 중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정말 뭐 이런 데가 다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아. 네. 그것도 저희가 곧 공개를 할 거예요. 특종 맛집이네. 네. 아~ 특종 맛집. 탐사전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탐사 매체가 네. 나타났어요. 출연했어요. 이제 회복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자. 뭐 남의 녹취 까는 거 말고는 뭐 딱히 컨텐츠가 없는 그런 데 가서 네. 헤매지 마시고 네. 진정한 맛집. 원조. 특종 맛집. 원조로 원조 맛집. 원조로. 네. 네. 자, 끝!